안녕하세요. 저는 매년 성경 암송 구절을 정해서 약 1절에서 한 12절 정도 되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편 23편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암송을 시작했는데 이 일에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인데 또 노래인데 이 노래가 변해서 모든 이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아마 시편 23편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그가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시편 23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암송에 관심 있으신 분은 010-5254-3016 함께 암송에 뭐 물론 12절 10절 뭐 한 편 금방 외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12절까지 매주 한 절씩 반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권면합니다. 사랑합니다.